마음에 드십니까? 모든 최고급으로 마련했는데 여기가 아버지가 여생을 마감할 곳입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기억을 잃고 그러다 친아들이 누군지 가짜들이 누군지도 다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끝내 여기서 삶을 마감하실 겁니다. 죄송하단 말은 안 할 겁니다. 아니, 원망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다 아버지 업이고 죄입니다. 이 병실에 나 외에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아셨어요? 푹 주무시게 해주세요. 원장님 처방대로. 아버지 제발!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마세요. 이런 한심한 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세요. 친할아버지 임종도 안 하시고 끝까지 외면하셨으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까지 어떻게?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돌봐드릴 거야. 아버지한테 돈과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소중한 사람을 버릴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KR은 내 인생이고 내가 살아온 의미다. 아무리 아버지지만 KR을 빼앗거나 짓밟을 수가 없어.